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의원님? 네. 아니,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뭐, 황당하다. 이런 네. 기자회견을 왜 했느냐. 뭐, 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몸에 스스로 신나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 불을 당기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몸에 이제, 휘발유 신나를 왕창 뿌린 거죠.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스스로 통해서. 스스로 뿌려버렸어. 아, 예, 예. 그래서, 네. 그, 김건희 특검법, 네. 거부를 하는 날, 스스로 이제 몸에,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겠구나. 네네. 저는 어제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네. 한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뭐두 번째 들은 거는 뭐 약간 좀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네. 우리 역사 50년 사이에 가장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나 혹은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 오로지 그냥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로지 보호, 맞아요. 이걸로 뭐 11일간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얘기 듣는 가스라이팅 지배받고 있다, 대통령은 김건희다 이런 부분들이 기자회견 중에서 그 양반 언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니, 뭐, 예.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본인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는데, 예. 김건희 씨가 빨리 가서 해라. 맞죠. 빨리 가서 사과해라. 하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준비도 없었던 거고, 네. 뭐, 내용도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일관되게 자화자찬에, 네. 그리고 기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어떤 걸 사과하는 거냐, 글쎄 말이에요. 뭘 그건 정치적 사과하는 거야?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0.001도 없었는데, 와이프가 순방 가기 전에 자기 좀 편하게 순방 가야 되니, 나가서 당신 좀 약간, 좀 뭐, 쪽좀 팔고 와라. 뭐 이런 거 그렇지. 아, 아니겠습니까? 예. 그까지 나온 거죠, 뭐.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의원님 뭐 역사학자시니까 아까 5000년 역사에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그러시는데. 그죠? 이게 뭐 네. 비유가 누구랑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망가진 뭐, 연산 방해 정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산 같은 경우도 뭐, 초기에, 아니, 왕 세자로서 또 네. 장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예. 그러나, 엄청난 실종으로 인해서 마지막 백성들의 그런 원망이 가득했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전이 일어난 거고, 광해군도 역시 처음엔 뭐 열심히 왕노릇 했지만, 그러나 맨날 광해군이 마지막에 네. 철사들 옆에 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 역술인들 주변에 가득 두고 이 사람들 말만 듣고 정치하다가 네. 끝내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잘 알다시피 김계시라고 하는 상공을 옆에 끼고 오로지 그 사람 말만 듣고 네. 실제로 인조반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김계시가 인조반정 주체 세력들한테 뇌물을 받아서 예. 아이 그 사람들이 반정 국민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하다가 결국은 광해군도 쫓겨나고 본인도 사약받고 죽었죠. 네. 아. 저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연산 광해의 마지막 시기가 지금 시기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뭐 우리 현대사로 넘어오면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 예. 마지막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야 말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지막 죽음이 네. 부마항쟁. 그렇죠. 예. PK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K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나면서 끝내 네. 7.16이라고 하는 불행한 결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말 깊이 반성하고,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들을 일체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의해서 저는 뭐 하야 퇴진 이런 길로 가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제 기자회견 보신 분들이나 이제 의원님처럼 역사학자 출신이라든가 정치학자들 다이 윤석열 정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금방 멸망할 거라는 걸다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멸망할까요? 아니, 궁금해. 뭐 기본적으로 정치의 어떤 그 생각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네. 상식적 순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예, 한 의원의 책을 읽었어요. 예. 이제 조선시대에 이름 없는 의원이었는데, 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나라를 크게 구하기 위해서는 네. 재상이 되어야 하나, 재상이 되기 어려우면 한 사람의 병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죠. 예.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민생을 회복시켜서 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또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사적,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 이름 없는 의원도 백성들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승과 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네. 이런 정말 인생에 대한 명분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명분 없는 삶,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결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 예. 세상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예.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탄핵 얘기하기 전에, 의원님 이제 탄핵을 워낙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기 전에, 어제 또 확인이 된 사실이 결국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김건희고, 김건희가 시시키고 지배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누구나 보면 알수 있었어요. 그죠? 이 뭡니까? 아유, 이 너무 명백하죠. 예. 예,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내가 하라고 했다. 뭐그 얘기도 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아예 그럴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했지만 네. 본인의 입으로 나오니까 더 충격적이기도 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볼수 없는데 김건희 씨는 자기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갖고 다 방문자 보내고, 실제 그 본인 정치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 김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다 사람 주무른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네. 이거는 뭐 김건희 씨의 이야기가 대통령계 명백한 거고, 저는 어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이게 그 명태균이 이야기한 예.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림무사, 이게 정확히 맞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주술사인 김건희가 나가기가 어려우니 네. 무식한 그이 장림무사한테 너 나가서 대신 내 대신 욕좀 먹고 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말도 안 되는 횡설 담화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예. 아시겠지만, 해결의 주인과 노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뭐, 전 뭐, 너무 명확하게 네.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인데 확실한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정말 흥미로운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내에 대한 조금의 어떤 저항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부부싸움인가?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2024년 최고의 말, 뭐 이걸로 화제될 게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진심은 아닐 텐데, 예, 뭐 어떻게 저항할 부부싸움을 하지. 그렇지. 그런데 좀 지시만 받으니까 자기가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약간의 저항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말 컴플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대통령은 네, 행동의 품격도 있어야 하지만 언어의 품격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이거는 언어의 품격은 1도 없고 막말 잔치였다, 뭐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네. 자, 의원님께서는 한두 달 됐죠, 벌써? 이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연대 모임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많은 의원들한테 실제로 동의를, 한 3개월 정도 올꽤 됐습니다. 예. 됐네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이건 탄핵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늘 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예. 갤럽이 굉장히 보수적인 네. 여론조사 기관인데 17% 나왔고, 네. 다른 어제 그저께 였죠. 어제 그 여론조사 꽃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69%가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건 정말 10명 중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내려가야 된다, 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그런데 탄핵해야 된다 네,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저는 뭐 탄핵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십시오. 예. 하야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27년까지 여사도 한데, 하야할 마음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하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로지 끌어내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합법적, 합리적인 방식은 바로 국회 안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네, 탄핵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야당 전체가 192명인데, 네. 물론 지금 개혁당은 그세 분은 아직 탄핵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하야나 퇴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다 통화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개혁신당 모 의원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야당 의원들이 조금만 더 하나가 된다면 이제 예.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그 전체 야당은 뭐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네. 탄핵의 어떤 때가 오면은 전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8분의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인데 지금 현재 당내 여러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예.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생각들이 더 예. 이상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 발의가 되면은 아마 전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유보 내지는 탄핵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탄핵 발의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네. 헌법재판소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 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왜 그러신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예 굉장히 보수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헌재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가 이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케이크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파티하려고. 맞아요. 예. 왜 그러냐? 당시 헌재 분위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나 헌재도 역시 정치적 집단입니다.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물론 그 일선 뭐 사법부들은 굉장히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의외로 네.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도 하락하고 국가 경제도 침몰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저는 마땅히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네. 합리적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탄핵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의원님 그래서 근데 제가 네, 10개월 말씀하세요.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예. 탄핵 추진 연대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탄핵 추진연대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네. 지금 40분이 넘습니다. 그래, 그때 예, 20명도 안 그래서 또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11월 13일 날 11시에 네. 국회의원회관 대기록실에서 발족식을 갖습니다. 한 500여 분 정도 모여서 네. 아주 성대하게 발족식을 좀할 생각인데 네. 그때까지는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 야5당 전체 한 50여 분 정도 아마 그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회 300명 의원 중에 약간 뭐 50분이 계시니까 네. 6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상당한 분이고 이분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됐을 때 네. 저는 광장에서 탄핵을 이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바로 국회에서 탄핵을 끌어내는 일을 저는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자, 근데 합니다. 의원님 그 임기 단축 개헌하자라는 주장도 상당히 나오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임기단축 개헌도 추진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하십니다. 네. 오늘 아마 뒤에 발족식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것이 탄핵과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탄핵과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도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수 있고 이런 제안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비상시국 회의 그 원로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뜻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근데 중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을 의원님 말이죠. 했습니다. 만약에 임기단축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해서 개헌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근데 윤석열이가 이거 헌법 소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에 부당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해서 2년을 줄이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근데 뭐 이제 임기 단축 어쨌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개헌 자체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이 그리고 개헌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뭐 헌재를 통해서 다시 소송을 걸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뭐그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것이 저는 국민의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다. 아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더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사실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그 협상 아니 아닙니까? 협상이죠. 국민의힘하고 협상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국민의 탄핵 열기, 국민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수그러들면서, 사실상 탄핵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 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개혁신당에서 벌써부터 임기단축 개헌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뭐 장점과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탄핵 운동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이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야, 제발 살려줘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하겠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줘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한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존중한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꼭뭐 탄핵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 이런 투트랙의 방식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어떤 것이 앞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퇴진운동으로 전격적으로 가야 된다. 퇴진운동으로 그렇지, 전격적으로 그런 그렇지.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임기단축 개헌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도 좀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함께 그러면 양날개로 같이 가자.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 세력 전체가 함께 연대하는. 그래서 저는 내일 그 집회가 시청 앞 집회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대를 하나로 뜨는 거예요. 무대를 하나로. 그렇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4시에 민주노총, 또 5시에 촛불행동, 6시 반에 민주당. 이거는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만 일단 무대를 하나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무대를 하나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영어로 표현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하나하나 발전돼서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다음에 16일 날 대규모 집회 때는 이제 야 6당이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거 야당 전체가 개혁신당 포함해 예, 가지고 어. 예. 특검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결합하고 그렇죠. 촛불행동과 나머지 시민사회 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12월 초에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14일 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 될 거냐면은 이게 강력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너무나 강력한 형태로 다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전 내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네. 무대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이게 순차, 예전에 순, 박근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와. 이런 과정이.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분들한테도 너무 양경수 위원장님 너무 아, 감사드리고 예. 촛불 우리 김민웅 대표님, 권오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도부가 함께 연대하게 만들어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시에 혁명 민주노총. 전향, 혁명 전향. 예. 4시에 민주노총, 5시에 촛불행동, 6시 반에 민주당. 그죠? 예. 그렇게 한다는 아니, 거죠. 이제 4시 민주노총, 5시 촛불행동, 응? 6시 반 민주당. 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한 무대에서, 그죠? 시청 앞그 네, 한 자리죠. 그 무대에서. 자리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야 6당이 다 공동 집회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또 그렇습니다. 시민 제사회단체와 민주당이 결합해서 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아, 것은 그건 이제, 바램, 바램. 네. 아니, 저는 이제 혁명 전야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혁명전야. 지금 다시, 예, 투쟁의 의지가, 지금 가슴에 활활산처럼 타오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고, 저도 엔돌핀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반에 얘기해서는 윤석열이 스스로 기름을 몸에 부었다. 그죠?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앞으로 스튜디오에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네. 계속 자주 나갈 거고요. 예. 예, 이제 다시 나름 이제 여러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또 영상에서 시민들과 만날 것이고 거리에서는 또 광장에서는 늘 우리 민주시민들과 만나고 있는데 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 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국민들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요. 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되게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현재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네. 엄청난 어떤 전야인데 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세력으로 이 세계화의 대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 방금 우리 채팅방에요. 작년 여름에 네. 김준혁 교수님 시절에 촛불행진 하면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1 플러스 1 사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네, 그분이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채팅방에서 올리셨어요. 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의원님? 네, 예나 그럼요. 지금이나, 예, 하여튼, 불러주십시오. 네, 아주 동일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예, 네, 인터뷰에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언니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